네, 오늘 여러분, 오늘도 또 5분 정의 핫 이슈를 간단하게 준비했는데요. 예, 요즘 이제 뭐 금리 인상 뭐 이런 걸 많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 뭐그 하락보다도 거래가 이제 조금 아무래도 주춤하죠. 주춤하는데 신규 주택 공급에도 조금 이제 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 조금 차질이 우려되죠. 그래서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또 주택 매매 시장에 또 바로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가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제 신고가 행진이 근데도 희한하게 고가 아파트 단지에서는 여전히 신고가가 진행된다. 참 아이러니하죠. 예. 뭐 많은 사람들은 또 관계가 없나 봐요. 예.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에 이제 부동산에 미칠 영향은 아무래도 영향이 좀 가죠. 그래서 그것도 제한적이다. 전체가 다 미치는 건 아니고 제한적이다. 그래서 과거 금리 인상 시기에도 주택 가격은 꾸준히 지금 상승해 왔어요. 조금씩 오르고 있죠. 그래도 주택은 계속 신고가를 찍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서울 아파트 투자하려면 특히 강남 쪽은 넘사벽이라고 그러죠.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다. 그런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눈을 이제 빌라에다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왜? 빌라도 바로 반사 이익으로 고가 아파트들을 조금 구입하기 힘든 분들이 빌라는 좀 가볍게 할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빌라 거래량이 아파트를 역전을 했다. 그래서 아파트 수요보다 빌라 거래량이 더 많죠. 그래서 가격 상승과 대출 규제가 이루어지면 이제 아파트 진입 문턱은 더 높아지죠. 아무래도 금리나 뭐 대출 규제가 되니까 내가 계획이 어느 정도 대출을 받아야 뭐 1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 이런데 그게 또 축소가 되면 아무래도 힘들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가격이 이제 낮은 빌라. 그래서 아파트는 힘들고 낮은 빌라, 조금 부담 없는 빌라로 눈을 많이 돌리고 또 공공재개발 있죠? 공공재개발 쪽이 가격이 꾸준히 상승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또 우리 2030 서울 매수 열풍, 9월에도 지속됐죠? 예, 그래서 서초구 같은 경우는 지난 9월에 20, 30대 매입 비중이 처음으로 40% 이상을 기록했다. 기록이죠. 젊은이들도 앞으로 미래에 아파트 가격이 자꾸 오르고 집가가 상승하니까 조금 불안해서 또 빨리 이제 이렇게 우선 투자를 하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30대를 중심으로 내집 마련 수요는 여전히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30 옛날 같지 않아요. 미리 준비를 하죠. 그래서 또 이제 청약 포기자, 청포자라 그러죠. 왜? 빌라를 사면 아무래도 청약이 조금 1주택자니까 좀 힘들죠. 민영이나 이런 쪽 하셔야 되죠. 그래서 청포자가 2030 세대에 크게 늘었고 오피스텔로 향하는 수요자가 늘어났다. 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 청약하고는 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분양 시장이 좀 풍선 효과, 아무래도 전국 과천 청사 부근 오피스텔 분양에 청약자가 12만여 명이 몰렸다. 이럴 정도로 아무래도 아파트의 그 청약을 포기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아파트의 현실적 대안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인기가 많죠. 예, 그래서 청약 가점이 낮은 젊은 세대와 신혼부부가 이 주거용 오피스텔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정부에서 각종 뭐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에 집중되고 있고 또이 오피스텔은 그래도 조금 괜찮죠.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에 투자 수요가 아무래도 조금 더 몰리는 수요가 있다. 예전과 같지 않아서 오피스텔도 예전에 조금 싫어했잖아요. 근데 아파트만 다 좋아했는데 아파트 하기는 너무너무 여러 가지로 대출 규제에다가 또 가격은 뭐 최고가를 계속 찍고 하니까 다세대와 오피스텔에 많이 눈을 돌리고 있다. 그렇게 요즘 그 추세가 그렇게 변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